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업을 저는 수업할 때뭐 애들 활동하면 그냥 막 찍어요. 찍고서 인터넷에 유튜브, 페이스북 거기다 막 올려서 수시로 학습이 일어나게 해요. 남이 하는 걸 보면 그게 또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각대가 휴대폰용이 나왔어요. 그제 휴대폰으로 제가 찍어서 또 이거 통째로도 올리고 잘라서도 올리고 그래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 삼각대가 2만 원짜리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좀 당돌하고 당차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면 애들이 거부를 안 해요. 굳이 이제 거부하는 애들을 있으면 저작권료를 주면 돼. 저작권료는 볼리건빵. 볼리건빵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토대로도 팔아요. 가격이 너무 싸가지고 어떤 애들은 지네 집 계산보다 더 싸다는 선생님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저작권을 이렇게 여기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푸지 않고 이렇게 크레인처럼 이렇게 한 주먹 이게 이제 저작권. 나중에라도 딴 소리 하면 저도 민망하다. 너 그때 저작권을 내가 줬잖아. 이렇게 해서 근데 참 건빵이라는 게 집에 있으면 안 먹죠. 근데 학교에 신비로운 게 교문을 지나면 이걸 맛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은 저거 찍을 때 손님 얼굴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서 모자이크를 할 실력도 없지만 무엇보다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왕구골목이 있어. 거기 가지고 샅샅이 뒤졌어. 그때 별의별 것이 다 나와. 공식적으로 파티 용품이랍니다. 이거 말고도 가면들, 복면가왕에 나오는 가면들 있죠? 복면가왕이 이 시장을 확 넓혀줬어. 그래서 복면 이거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기 참 이거 ICTSNG로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거 어디서 구입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역할극을 시킬 때 얘들이 이거를 씌워도 되니까 이게 무슨 공부가 아니야. 그냥 재미가 돼버리더라. 전혀 얼굴 안 나오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애들이 건빵에 질리면 아 선생님 건빵밖에 무시만 하고 그러면 야 그래 그러면 그럼 대신에 이건 한계다. 할때 지장이 없어요. 애가 볼때좀 답답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쳐다봐. 이게 무슨 표정이에요? 애쓴다. 머리는 허여가지고 참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 그렇게 생겼구만. 애쓴다. 친근하게 바라봐주는 사람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전에 그냥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환영하고요. 안경이 요즘 정신없으면 있다는 거죠. 엄청 큰 수업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애들이 자다가 아휴 저 아저씨 또 왜 저래? 잠을 못 잔다 나. 그래서. 명함을 드렸습니다. 명함은 또 왜? 명함을 보시면
이 앞에 사진이 있고 명함은 왜 만드냐? 이거는 숙제 첫날 3월 2일 날 나눠주고 숙제 내는 거예요. 숙제를 너희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꿈을 가상해서 그림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꿈을 가상해서 이렇게 영어로 명함을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라. 3월 20일 한 3주 정도를 줘요. 3월 3주 정도를 주면 그때까지 해서 올리면 수행 5점, 쓰기 영어 쓰기 수행으로 5점을 주고 뭐 점수가 처리가 안 되면 그냥 세트에다가 생활기록부 세트에다가 명함을 이렇게 해서 작성하였음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 마중물 역할을 근데 모든 수행을 할 때 선생님이 살짝 망가져주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렇게 이렇게 영문 명함 선생님도 이렇게 명함이 있지 않냐. 근데 거기 급훈은 선생님 급훈은 어떻게 해요? 너는 급훈이 어떻게 하냐? 네가 좋아하는 좌우명 가장 사랑하는 좌우명을 갖다가 넣어라. 그러면 이 수행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수행입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70% 정도는 합니다. 강요 절대 안 해줘. 30%의 아이들은 이번에 개미에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왔죠. 개미, 종전의 개미에서 20%가 놀더라 이거야. 그래서 20%의 개미를 덜어냈더니 또 80% 또 20%가 또 놀더라. 이번에 그 도대체 이 노는 것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이 안에 80%의 애들의 누군가가 상처받고 그러면 여기 놀던 개미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힐링하는 힐링 캠프였던 거죠. 그럼 얘를 왜 갑자기 했죠? 70%, 숙제를 안 하는 30% 그 아이들을 그냥 막 달달달 굽지 말자는 거야. 그냥 내비둬 자, 내비두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걔네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센스가 필요하잖아. 개미도 쉴 시간을 주는 거, 인간들도 아이들도 쉴 시간을 필요하죠. 네, ICT 성으로 과목별로 오늘 선생님들께 여기 과목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 네, 선생님 무슨 방? 네, 영어? 네. 영어? 저도요. 영어? 중국어. 중국어 방? 네. 아, 네. 선생님. 네, 여기 선생님 도덕과 도덕 그때 연수 한번 오셨죠? 도덕과는 오프라인 연수를 단톡방이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수석 선생님 한 분이 아예 도덕과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교육기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과목별로 다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과목이세요? 선생님, 여기 영어라고 하죠, 선생님.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아, 다 카톡. 역사. 역사는 사회 과목도 있고 역사 과목도 따로 있습니다. 역사 수행평가. 네, 선생님, 언어 하고 계세요? 선생님, 네. 국어는 지금 1245명. 네, 거기서 수신으로 카톡이라는 것에 그 가려움이 있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어떤 아이디어 이번에 김학의 무슨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없어. 더군다나 국어과는 멘토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뭐 도서관 교육의 이덕주 선생, 국어 수업의 송승 선생님들이 아시는 레러라 하는 분들을 제가 발이 넓어서 그분들을 그 방에다 다 초대를 해놨어요. 그래서 서로 1245명인데 총 인원이 몇 명이냐? 네, 카톡방 하나 초대 가능한 초대 인원은 몇 명? 1318명. 영어과가 1318명이 돼가지고 2번 방이 만들어져.
이번 방향으로 들어서 지금 1045명이 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편의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어 과거는 한 A4용지 출력하면 이 정도까지 출력될 거예요. 여태까지 나눠진 점수를. 1인당 최고 인원은? 다 나와있죠? 제 카톡 친구가 9,700명인가? 근데 카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제가 친구 추가를 하지는 못해요. 어느 막힐까 봐. 그냥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 상태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에게 학습 스타일 기반 수업을 말씀드릴 텐데, 학습 스타일 기반을 하게 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94년도, 90년대 후반에 지금 50대 선생님들, 40대 선생님들, 90년대 후반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 대거 명퇴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왜 명퇴를 왜 하셨을까요? 기억나세요? 그때 50대 중반 선생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냥 정말 와르르 다 도망가듯이 가서 명퇴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 무슨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욕을 받아지고 먹었어요. 그 사람이 교육개혁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명퇴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때 학교 붕괴라는 말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 미국, 호주 할 것 없이 쫙 나와.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요즘 애들이 왜 이런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가장 이 디지털 세대들을 가장 잘 요약했는데, Engage me or enrage me.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enrage. 열폭파란다. 얘네들 세대. 왜냐면 디지털 세대 애들이 90년대, 80년대 이후 출생했는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대니까 항상 모두 시절이 양방향 소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끌고 가는 수업을 애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그만두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남아 계신 선생님들은 그 파고를 좀 견뎠어. 어떻게 수업에 애들을 참여시키려고 묻어내쓰시고 이렇게 방학에 더 방학에 오셔서 공부하시게 하니까 이렇게 버티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학생들은 졸지 않아. 자. 자도 푹 자. 어느 정도로 푹 자냐면, 그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교권사안, 남자 선생님에 대한 교권사안 랭킹 1위가 자녀네 건드리다가 애가 시발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시발하냐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집인지 PC방인지 학교인지 모르고 누군가 손대로 깨우니까 그냥 해버렸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애들을 건드려서 깨우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래서 일하시든지 건드리시지 말고 깨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애들, 선생님들은 그래요. 물어보면 선생님 애들이 왜 자요? 무기력하다, 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답은 다르다. 재미없어서. 애들은 재미없다. 애들은 당연히 재미없으니까 잔다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라 무기력을 가장하는 거예요. 이 영악한 거예요. 그래서 졸리운 척하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집에서 새벽 4시, 5시까지 일부러 게임을 해. 그러면 학교 가서 4교시까지 계속 잘 수 있거든.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오늘 수업 아까 1교시에 한광수 선생님도 프로젝트 수업 다양한 수행평가를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참여했었던 경기도에서는 참여소통 교육 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여소통 교육 모임을 만든 창설자예요. 경기도 이범희 과장하고 같이. 그 핵심이 이겁니다. 교과서를 너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과서를 체험해라. 그 지금 아까 한광우 선생님도 똑같은 거죠. 교과서를 너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너 나름의 방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리고 그 체험을 친구들과 공유해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학습 스타일의 경우는 이렇게 이건 시각, 청각, 촉각, 신체 네 가지. 이건 어떤 학습자를 위한 거예요? 시각 학습자. 이건 학습 어휘 학습지예요. 매 시간.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만 돼도 벌써 어휘 수준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휘에서 막혀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날 배울 단어들을 이렇게 16개를 그때 가장 어려운 단어 16개를 주고 여기다 단어를 쓰도록 해요. 여기 페인팅, 페인팅, 페인팅 네 번. 그래서 일단 어휘의 진입장벽을 넘어서서 공문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앞면이고 뒷면에다는 이렇게 퍼즐을 줘요. 퍼즐 영어과에서는 이게 외국 사이트에 퍼즐 메이커가 있어. 그냥 단어만 입력하면 그냥 표도록 뿅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 저기 검색창에서 구글에서 퍼즐 메이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 양면으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수준별 수업이 상중하에서 하반 애들은 왼쪽과 오른쪽 어디를 풀고 네, 하반 애들은 전부 왼쪽으로 풀고 상반 애들은 어떤 걸 풀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풀고 중반 애들은 난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하반 애들은 이 공부를 못한다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이걸 주니까 이걸 해, 애들이. 신년 특수반 애들도 와서 이걸 하네. 이거 너무 집어넣어. 아하, 아이들의 열린 문이 따로 있었구나. 이런 선택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선생님들은 무슨 학습자일까요? 선생님들은 사실 파워포인트도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선생님들은 그냥 말로도 다 이해해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굉장한 청각학습자, 고등정 능력을 가진 학습자. 그런데 우리 보통의 아이들은 시각학습자 40%, 신체학습자가 30%.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건 이 중에 몇 퍼센트예요? 30% 가지고 그동안 버텨온 거예요. 애들에게 눈물 겹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다지 배려하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나에게 공급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런 애들이 잔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주무시거나 이런 애들이 나대셔. 학교에 사랑스러운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신체학습. 다 떠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다는 그 바람인 거예요. 학교 가서 연수할 때 재미있어서 한 학교 가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자 1학년 선생님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세요. 그러면 자 1학년 선생님 누군가 보세요. 나는 1학년 수업 중에 몇 반이 제일 힘들다. 눈 감고 손가락 펴세요. 이렇게 들어보죠. 응? 그러면 눈뜬 선생님들이 놀라요.
놀라요? 왜 놀랄까?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일치하지 않아서 놀라요. 일치하지 않아. 놀라워. 물론 아주 소문난 꾸러기 많이 있긴 있어. 그런 경우는 쏠려. 그런 경우에만 그 앞에 아주 소문난 그냥 엄청난 애들이 있는 말은 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90%의 경우는 그게 엇갈려요. 또 다 2학년 선생님들 뜨세요. 2학년 선생님 손도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여기 동방유학교 선생님 몇 분 계신가요? 네 분? 아니요. 20명이요. 동방중학교 1학년 선생님 손 들고 1학년 선생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 다섯 분께서 1학년 수업 중에 나는 몇 반이 제일 힘들다 비밀 투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눈 감고 실제로 해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어? 선생님 주먹을 주셔도 돼? 없다? 오 예. 오 예. 네 됐습니다. 두 반이 나왔어요. 두 반. 2학년 선생님. 동방교학교 2학년 선생님. 네 2학년에서 우리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분인데 자 눈 감고 우리 체험학습 하는 거예요. 진짜 맞냐 아니야 틀리냐 이게 2학년에서 나의 수업이 2반이 제일 어렵다. 준비하시고 눈 감으시고 쏘세요. 네. 보세요. 자,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 누구든지 다 그 반 싫을 줄 알아요. 어디가 좀 어느 학교를 자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애들과 나의 궁합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궁합 안 맞는 애들은 그 스타일이 해마다 똑같아. 그죠? 내가 신경하는 반 스타일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애들이 잘못이냐? 나의 문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바뀌어야 되는 건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아, 지금 선생님들은 물론 바뀌려고 오신 거지.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타일 검사지가 여기 있습니다. 수업을 아이들은 2학기에 가셔서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데 애들에게 학습 스타일 검사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애들도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들이 안 하던 거 하라고 그러면 애들 저항하거든요. 이렇게 학습 스타일 검사지를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직접 들어보게 해. 시각학습, 청각학습, 신체학습 들어보게 해서 봐라. 그래서 어떠냐. 너희들이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열과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연수에서 그러더라. 수업을 다양하게, 수행법과 다양해야만 모든 학생들이 다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선생님이 바꾸려면 어때? 찬성? 오케이. 고마워. 이렇게 설득하세요. 네? 시각학습단은 공으로서 여기 파워포인트는 이, 여기 원본 파일이 받으셨나 혹시? 네, 네 원본 파일 받으셨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이거 보고 2학기 첫 시간은 이걸로 그냥 보내십니다. 이 파워포인트로 여기 다양한 수행이 있거든요. 네. 저작권 free. 아, 바꿔주셨죠.
서로 보고해서 만나거든요. 약간 석잔 주시면 됩니다. 네, 저에게 제 인생을 바꾼 수행평가. 아, 이건 수행평가다. 자, 지금 저게 94년도에 어느 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거야. 진짜 눈동자도 잘 안 돌려.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게 어떤 애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일하시다가 점수 보더니,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마셨어. 600명 중에 597등이다, 그냥. 그래서 제가 얘야, 그 제가 우연히 걔 연습장을 봤는데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남미야, 너는 선생님을 위해서 영어 단어 목록을 교과서 13과부터 16과 목록 여기서 어려운 거,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네가 만화를 좀 표현해 줄래? 이랬던 거야. 근데 그 다음 날로. 그 다음 날로 15개 들어왔어. 보고서 깜놀. 얘가 바람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그게 보시면 그림하다. 그래서 그게 지금 누런 종이를 제가 인쇄 복사해서 지금 사야 되고 지금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되는지 그거 이걸 갖고 와서 제가 놀래가지고 복사를 해서 그 반 애들한테 한번 나눠준 거야. 얘들아, 파이트를 지워가지고 지우고 밑줄을 씩 나눠줬는데 세상에 애들이 그동안 제가 어떤 식의 수업을 준비해도 또 닭보듯 다들 애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에 듣기 막 열심히 해. 야, 이거 뭐야? 그날 제 인생의 전환기가 94년. 나는 가르치지 않는데 애들은 배우고 있어. 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한테 니네들이 다 그려라. 애들이 영어 단어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어. 여름방학 숙제를 방학 숙제를 아예 애들한테 전부 2학기 교과서를 분양을 다 해줘요. 각 반에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몇 쪽 이렇게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이런 거 만들어서 올려라. 그래야 어떤 애들 손님 좀 많아 먹게요 이런다. 그래 그럼 너는 퍼즐을 만들어봐. 아니 그것도 안 돼. 퍼즐은 머리가 좋아야 돼. 그렇죠? 중국이 안 돼야 되잖아. 그거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낱말 찾기 해라. 낱말 핫 비니칸 넣고 거기다 뭐 외국가 한번 씹어넣어.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끼워줘. 2학기가 되니까 학습지가 한 반에 막 몇십 장씩 나오는 거야. 그거 난 여름방 기획을 잘하니까 2학기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반 애들 거는 그 반의 학습지로 한다. 그럴 정도로 여기가 생겼거든요. 애는 막 그 자존감이 뭐 향 말할 수 없어. 자기가 수행평가 한 것이 공식 학습지 수행으로 받아들이지. 또 누런 종이에 이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누런 종이 아무 데나 살 수 없어요. 학습에 있지.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은 아무개 작품이라 애한테 한 장을 더 줘요. 가보 부모님께 가서 보여드리고. 근데 다 해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30%가 전국에 다녀하지 않으면요 반만 30%가 정확히 안 해요. 이 공포의 30%. 근데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그 이유.
그 30% 중에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 이게 하반 수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반에 다 오시죠? 그분들이 다 인터넷 중독, ADHD, 우울증입니다. 걔네들은 내비도록 회복될 때까지 내비두셔야 돼요. 어느 반에서 학습지가 빠져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다 할 수 없이 다른 방에 걸 써야지. 그럴 때 얘들아 이번엔 너희 반에 작품이 없어서 미안해. 다른 방법 써야 돼서 그러면 어떤 놈 바늘 방법 되지? 응? 10번까지 했는데 11번이 빵꾸 난 거 아니야. 스스로 자기가 안 한 걸 티가 나더라셔서. 그래서 공동의 여기에 보면 소속 애들이 사고치는 게 소속감과 자존감이 없을 때 사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정받아봐. 사고도 안 좋죠. 생활지도까지 다 돼요. 제가 한때 생활지도에 막 낯선 행동 이렇게 타고 다녔어. 근데 수업에서 난 잘할 수 있어. 아이들의 낯선. 그래서 요즘 도로 수업이라 해라. 수업을. 그러니까 얘가 꼴찌라 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무기력하다는 건데 얘를 누가 무기력하게 만들었냐고. 얘가 무기력한 거냐고. 학교가 교사가 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냐고. 만약에 체육중학교가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 봐. 얘 몇 등해? 이제는 좀 달리 접근을 좀 달리. 그리고 요거는 이 그것에 제가 힘을 받아서 뭐 구글의 이미지로 검색하면 없는 게 없어요. 한자 지리 또 뭐 강립공유 뭐 삼각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구글에 없는 게 없어. 그러면 아예 애들한테 선생님이 애쓰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들더러 제발 좀 바꾸지 말게요. 우리가 그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이런 애들을 돌봐주려면 우리가 하나 해야죠. 우리 영혼이 빈주다사에서는 그 아이들을 키워서 이런 거 애들 시켜. 니네들이 만들어놔. 그러면 이 조이 레이드라는 이 학자가 한국 아이들은 유별나게 significant, 유별나게 시각학습자다. 전 세계에서 유별난 시각학습자가 우리나라 한국 아이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 학습지를 만드는데 요거 한 장 만드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요. 왜? 눈높이가 높아. 구글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계속 찾아. 이 자리 우리나라 애들의 대단한 그래서 작품이 엄청 쏟아져. 굳이 우리는 뭐를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애들은 찾다가 저절로 익히는 거지. 이미지를 찾으면서. 그런 rarely라는 단어를 이제 지마하는 거야 계속. 이거 어떤 애가 선생님 그림판으로 해도 돼요? 이러는 거야. 그림판으로 해도 돼요. 내가 레얼리가 거의 없다는 단어인데 여기다 네이크로가 세이크로가 딱 그려놓고 네이크로가 딱 그려놓고 레얼리라고 그려놓고 얘가 한 25등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전교 1등 하는데도 이거 쉽지 않은 거야. 다른 거다. 이거는 얘네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이건데 5점짜리 수행 교과서를 분양해주고 요거는 공룡단어인데 공룡단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하나 숨겼지롱 이런.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 선생님들 이메일로 받으셔서 이 학기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셔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단어가 숨어져 있냐? E, X, T, I, N, C, T. 얘가 익명이 물고 있어, T를. T, I, O, N. 그래서 extinction, extinction. 멸종, 멸종. 공용 단어의 핵심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모르면 공용 단어를 배웠다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교실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재미난 거. 애들이 교과시대만 오면 한 번씩 이 오면 하는 거야 이게. 난 하라고 안 했어. 이게 가르쳐야 배우는 게 아니고 재미있으니까 지네들 스스로 배울 거야. 이거 서술형에서 점수 엄청 나왔다며. 애들 스스로 있죠. 이 아이는 과연 이걸 잊어버릴까? 5점짜리 수행. 미술 수행이면 몇 점 줘야 돼, 이거? 4, 50점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 30점 이상은 줘야 돼. 우리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내면이 애들 스스로 진화한다, 이렇게? 이거는 미대의 갈래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그려. 이것도 5점짜리야. 애들이 언어 속에는 문화를, 문화화도 있는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게 뭐야? 내 인생 어떻게 오페라 하우스가 신상 맞냐? 이런, 이게 다 붙여놓으니까, 얘들아, 이거 한빛이 작품이다. 그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나도 가보고 싶어. 문화적인 욕구가 1학기 때 얘가 스타가 됐다? 그러더니 2학기 때는 이렇게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인데 에딘버러나 우리나라 애들에게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박지성이가 맨 마지막에 게임 그 축구 팀이 에딘버러에 속해 있어서 그때 또 박지성이가 한물 간 시절이어가지고 거의 모르거든요. 그때 교과서에 에딘버러가 나와. 이걸 탁 얘기하니까 가서 난 저는 이 생각을 보면 흑맥주를 한 잔 카페에서 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이름 알아서 언어, 외국어, 사회를 4등급 받았는데 홍대 미대를 가졌어요. 4등급이면 잘 못 가는데요. 워낙 시기가 이걸 고2 때 수행으로 이렇게 낼 정도니 이해할 수 없죠. 지금 프랑스 파리에 유학가 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그래서 또 진화하는 거야. 시각학습이 드디어 디카가 나왔다. 이게 디카. 근데 정말 산만한 반 애들이 선생님 우리 디카로 해볼게요. 디카로. 그런데 사라지다라는 단어를 디스어 놀라운 신세대. 근데 얘들 쉬는 시간에 야 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는 장면을 찍으니까 뒤섞여 사라진 마치 사라진 거죠. 그게 이렇게 이런 한다 능력 있는 이란 단어 고등학교. 애들이 이걸 이제 학습지로 다섯 번씩 네 번씩 다섯 번씩 쓰잖아요. 그럼 컴퓨턴트를 다섯 번 쓰는데 애들이 궁시렁궁시렁
어떤 개새끼가 있나 숙제를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야 이거 낚인 것 같아 뭐 본인 점수가 아니라 총점인데 컴퓨턴트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면서 애들이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디서피어 사라지다를 보고서 샥센스 있다. 특히 하반 아이들은 모든 과목에서 어휘 부족이, 어휘 결핍이 절대적입니다. 국어에서 단어는 이들 이해하겠냐고. 어휘가 딸려. 국어에서도 딸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배려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잠은.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는데. 자, 여기 오늘 특강으로 아인슈타인이 왔어. 제가 아인슈타인이야. 머리만. 머리 색깔이야.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선생님한테 강의했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그머니 도망가거나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실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 아프다고. 나중에 머리 뽀개져. 아인슈타인께서 두 시간에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 머리 뽀개져. 물리 선생님 정도 되면 뭐 할까? 아이들에게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희한한 영상을 하나 본 거예요.